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자, 이제 입춘도 지나가고 이제 움츠렸던 몸을 조금 피고 활짝 피고서 또 글을 쓰는데 매진을 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은 디귿과 니을의 어떤 자음의 변화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디귿자는 위에 상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 그래서 약간 위로 올려주면서 하면서 하나 둘 해보고 여기 수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위에 머리에 올라가는 건 하나 둘 당겨주면서 저 방향으로 붓을 뒤집어 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안으로 약간 들어간 듯하게 해주면서 약간 위로 앙세가 되어 있죠. 요것은 위에 머리 들어갈 때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좌변 들어갈 때 우리가 다자나 뭐 대자 이런 부분을 글씨를 쓸 때 이것은 살짝 대서 저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뒤집어주고 자 다시 하나 당겨주면서 밀으면 넘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위에도 상변과 마찬가지로 좌변도 약간 여기서 안쪽에서 각도가 나오죠.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우리가 다자를 쓴다든가 디아자 뭐 이런 거 대자 뭐 이런 거 쓸 때 우리가 여기에 맞춰 쓰게 되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 있어요. 받침은 니은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가볍게 대주면서 올라가겠죠. 약간 올라가주면서 항상 붓은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모아주면서 배를 볼록하게 나와서 방향을 살짝 틀어줘도 괜찮겠죠. 붓이 꼬이지 않게 중봉으로 만들어줘서 자 이리 하면서 이 뒤에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대신에 이 자리가 여기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듯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일직선상으로 맞춰 주시고요. 이것은 받침이나 그리고 이 좌변에서 어자와 뭐 디어자 뭐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아자하고 여기에 맞는 글씨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다자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대서 위로 올려와 주시고 하나 이쪽 조금 나와야 돼. 하나 둘 뒤집어서 약간 올라간 듯하게 쭉 밀어서 끝에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살 내려와서 방향을 전환해 주면서 항상 끝에 붙인 데 붙여라. 가볍게 붙인 데 붙여라. 꼭 외워두세요. 붙인 데 붙여라. 고려해 주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죠. 요 붙인 데 붙여라. 자, 그리고 저는 그 편의상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봐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올라가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쓸 때 보면은 이 길이 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거의 비슷한 길이로 맞춰주니까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 각도가 조금 더 크게 나오게 되죠. 이 점을 할 때도 항상 하나 둘 와서 이렇게 수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자, 그럼 디귿자가 위에 들어가는 거, 상변에 들어가는 도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대주면서 올라가야지.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짝 빼주면서 뒤에는 딱 일직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하나 둘 가볍게. 항상 붓끝은 시선을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볍게 허리는 가늘게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예, 항상 제자리, 붓은 항상 제자리로 와야 되겠죠. 예, 여기도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가운데 중심선호를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주고. 자, 이렇게 보면 약간만 오른쪽 올라가면서 여기 가운데는 허리는 우리가 개미 허리 마냥 약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죠. 봤을 때 중심에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더 길게 나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좌변에 들어가는 디귿자 더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대서 놓고. 자, 여기서 가볍게 이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듯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모아서 힘 빼주시고 하나 둘 모아서 가볍게 노봉으로 내려오면서 천천히. 예, 붓끝이 나오는 걸 끝에까지 봐줘야 돼요. 항상. 예, 우리가 운동선수가 야구를 하게 되면 그 볼 끝을 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서 끝에까지 떨어지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고 여기서는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뒤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내려걷기, 우리 세로 걷기는 뼈대라고 그랬어요. 뼈대니까 여기서 봤을 때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맞췄을 때 저는 이 길이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봤을 때 거의 같이 맞추어졌어요. 예, 한글은 어떻게 멋있게 쓰느냐의 글자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아름답게 쓰면 되겠죠. 멋있고 근사하게, 그죠? 자, 다음은 듣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듣자. 자, 위에 상변하고 잘 보시고요. 듣자 위에 상변에서 올라가서, 예, 하나 둘 맞춰주시고. 자, 앞에 길게 쌓여 나오면서 모아서. 자, 여기도 여기하고 거의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서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가볍게 들어오면서 저는 방향을 붓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방향을 중봉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아야 되겠죠. 이 공간들은 거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길이도 맞아야 되겠죠. 자, 허리 가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의요라고 그래요. 의요. 먼저 제가 저기에도 올려놨는데요. 의. 예. 개미 허리라는 얘기죠. 허리 요자. 이렇게 써서 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니을자를 한번 하겠습니다. 니을자는, 니을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 기역자 플러스 이 기역자 플러스 디귿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 안 보시고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받침하게 되면 모아서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자, 기역자 더하기 이 디귿자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 부분이 붙일 때 살짝 붙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맞아야 되겠죠. 요 앞에 맞춰주시고요. 약간 들어가 있네요. 자, 요게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를 할 때는 우리가 받침을 한다든지 좌변할 때는 약간 여기가 들리지만은 거의 받침과 좌변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주는 거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예, 모양을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좌변. 좌변에서도 아자와 뭐 애자 쓰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자 같은 거 쓰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기역자 살 뒤집어서 가운데로 쏙 빼 주세요. 가볍게 대면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붙으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붙게 해주세요. 하나 당겨주면서 저 방향으로 쑥 가야죠. 이렇게. 자, 좌변에 아자, 예, 아자와 뭐 랴자, 뭐 이렇게 뭐 레자, 뭐 이렇게 하죠. 예, 이런 부분 쓸 때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공간과 공간은 맞춰야 되고요. 라자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대고 항상 붓은 힘을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쏙쏙 빼주면 붓이 탁 모여지게 돼 있어요. 와서 쭉 가서 가볍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노봉으로 내려서 그대로 천천히, 예, 붓 끝에까지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된다 했어요. 가볍게 붙인 데 붙여라. 항상 요 한글 부분에서 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일직선상으로 되면서 붓 요 끝에 여기 붙인 데 붙여라. 이렇게 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맞춰서 이 길이 맞춰주시고요. 요 공간 맞춰주세요. 거의 뭐 법 뭐 거의 뭐 뭐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거의 그 비슷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봐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맞추시면서 나중에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맞춰주시면 글 쓰시는데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예, 뒤에는 항상 뒤에는 일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가 일자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는 틀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러면 러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좌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러자. 러자도 가볍게 들어가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예, 붓을 뒤집지 않고 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당겨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 부분에 들어와야 되겠죠. 살짝 들어와서 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예, 항상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항상 나와주면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걷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로 저는 이렇게 봐줬어요. 여러분도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와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 퍼졌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쁘겠죠. 이쁘겠죠. 여기서 안으로 약간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 각을 잘 맞춰주시고요.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일직선으로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더라. 자, 니을자가 상변에 들어가는 글자 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대서 항상 위에는 거의 올라가면서 직선이 돼야 되겠죠. 가운데를 솔 뽑아주고요. 밑을 살 나와주면서 일자. 한문이나 한글이나 똑같이 붓을 세워주고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올려주시고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이런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봤을 때 앞에 부분이 더 길게 나와 있죠. 여기 붙으면 안 되고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시고 약간 나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일자를 긋게 되면 약간 올라간 듯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편하네요. 자, 를자를 그럼 상변과 받침이 들어가는 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를자. 붓을 쏙 뽑아버리면요, 붓이 쏙 모이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글은 거의 뭐 요것만 숙지를 하시면 거의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뒤에 맞추는 것만 잘 맞춰주시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공간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도 개미 허리 의요라고 그랬어요. 맞춰주시고
예, 그리 맞추고 중심에서 중심을 쭉 걷을 때에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완호를 약간 들어간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디귿자와 니을자의 자음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을 멋있게 근사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옷과 치읓을 가지고 자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